네, 안녕하세요. 나이프 리페어 나리입니다. 이번에 작업할 칼은 탈피용 칼의 칼집 제작입니다. 일반적으로 제가 칼집을 제작할 때 너무 따분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편집으로 빠르게 넘기던가 아니면 간단하게만 영상으로 남겨드리는데요. 이렇게 제가 영상으로 따로 남기게 된 것은 칼집 제작이 아니고 이 칼을 구입하는 것 때문에 영상으로 남기게 됐습니다. 우리 구독자 이웃님들께서 이 칼을 구입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칼이 제작됐는지를 보시고 구입하시는 게 앞으로 칼을 사용하시면서 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드리게 됐습니다. 사실 칼을 구입하시는 이웃님들보다 칼을 판매하시는 분들께서 이 부분은 미리 고지를 해주시고 그렇게 판매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그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고 혹시나 빠뜨릴 수도 있는 부분을 이웃님들께서 구입하신 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칼을 오히려 안 좋게 사용하실 수도 있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그 부분들을 알려드리면서 칼 구입하실 때좀더 실패 없이 구입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. 칼들은 여러 형태로 제작이 되는데요. 크게는 통으로 된 칼날을 사용하는 칼이고요. 그 다음은 한쪽 면에만 칼날로 사용할 수 있는 칼입니다. 그리고 지금과 같이 중앙에만 칼날로 사용할 수 있는 강철이 심어져 있는 칼이 있습니다. 이런 칼 같은 경우는 중심이 아닌 좌측과 우측에 무늬를 낼수 있는 다른 철로 붙여서 이 칼을 만들게 됩니다. 그래서 칼을 사용하실 때 칼날 부분이 중앙에 위치하지 않고 좌측이나 우측으로 편중되는 이런 개조칼 사용은 실제 중심날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날 사용감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. 처음에는 어느 정도 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 칼을 구입하신 건 중심강제인 강한 철을 사용하기 위한 구입이셨기 때문에 이 양쪽에 있는 덧붙인 철로 날을 사용하시는 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개조칼을 구입하실 때나 다른 칼들을 구입하실 때 칼이 어떤 재질로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. 지금과 같이 중심강제가 양쪽에 다른 철로 감싸있는 이런 칼 같은 경우는 꼭 중심을 칼날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. 알겠죠?